좀처럼 음주운전이 줄지 않자 정부가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.03%로 강화했습니다. 이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됩니다.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술을 조금이라도 입에 댔을 땐 운전 때 잡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. 이유경 기자입니다. 한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됩니다. 캥기는 게 있는 듯 측정기를 대충 굽니다. 제대로 안 붙기 때문에 이게 뜨기 때문에 입에 딱 넣으면 한 5초. 결국 경찰관에게 경고를 받고 제대로 측정이 이루어집니다.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049%, 단 0.001% 차이로 훈방 조치됐습니다. 선생님 0.049 훈방 조치 나왔는데.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운전자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 정부는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을 0.05%에서 0.03%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기자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3%가 나오려면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는지 소주 한 잔을 마셔보겠습니다. 소주 한 잔을 마셨더니 0.029%, 그리고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. 혈중 알코올 농도 0.046%로 지금은 훈방 조치되지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. 체중에 따라 소주 한 잔으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. 0.03% 역시 운전대를 잡기엔 위험한 상태입니다. 아무래도 시력이 저하가 되면서 인지하게 되는 그 반응 속도가 지연이 될 거고요.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연간 22만 명에 달합니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